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처음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권면 드렸는데요. 그 권면이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할 때에는, 내가 다시 방문할 때에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바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요, 저를 가장 절망하게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온전함의 기준 때문입니다. 온전함의 기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의 기준이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과연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꿈 같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면 그래도 좋은 그리스도인은 되겠다,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은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씀이 저를 결코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흥분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다니,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매일 매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산다, 기적입니다.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사는 것, 이 일도 황홀한데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는지 깨닫고 나서 더 황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있던 절망이 흥분으로 바뀌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매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사는 데는 특별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단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그 온전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는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디 안에만 있으면 돼요?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증거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정말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게 말씀의 증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방법 바로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따라가게 합니다. 믿음은요 결코 진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오직 진리는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진리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이 그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 진리를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진리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극찬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백부장이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직접 내가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백부장에 말하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이에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진리가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진리를 향해 진리를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분명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할 수 없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닌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이성과 경험은 죽고 그것이 나는 죽고입니다. 예수로 산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매일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수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온전함은요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끝까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온전한 삶입니다. 이 진리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이죠. 기뻐하라. 위로하라. 온전하라. 하나 되라.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동행 일기를 그래서 쓰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입니다. 매일 점검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함으로 다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건데 그 삶의 기준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동행 일기에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령의 근심을 동행 일기에 적는 것, 그 자체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였다라는 게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진리, 말씀이 바로 우리를 믿음 안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첫 번째,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지 못한 것, 내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동행일기를 쓰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확증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자신이 믿음이면 충분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것에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여전히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이 믿음보다 우선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제가 정말 진리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지 못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 점검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벼이 여겼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부어주신 은혜를 담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책망, 성령의 근심을 담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보배이신 주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막지 않는, 주님이 마음껏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오늘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시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길은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하나님,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오직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진리를 거스르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진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기적, 그 황홀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심히 큰 능력, 진리를 이루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눈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것을 바라보며 더 진리를 향해, 하나님 진리를 향해 진리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도 바울처럼 지금 믿음의 혼란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혼란을 겪는 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섬기고 그들을 중보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낙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 믿음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소서.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넘어진 이들, 영적으로 낙심된 이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 길, 주님께서 여시고 그들도 하나님.